안녕하세요. 대제팟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가장 무난하게 한번 스토리를 깨보려고 합니다. 지금 금기의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맵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공략을 올려 썼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요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딱 세 장이면은 공략이 완료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신상인데 저는 여기서 10번만 안 하고 다 했던 상황이라 이거 누르면 이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중간 보스는 약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약점 한번 보고 헤딩 팟으로 가겠습니다. 가봅시다. 아 잠깐만, 파티 구성을 조금만 바꿀게요. 지금 일단은 TT랑 아편을 바꾸고 검약점, 부채, 바람, 빛. 잠시만요, 조금만 머리를 쓸게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 약점을 보면은 지금 단검하고 암흑도 없고 책도 없기 때문에 오키스트가 지금 매력적이진 않은데 일단 한번 무난하게 깨보고 켈링 회복을 한번 해야겠네요. 한번 가봅시다. 어차피 죽으면 이야기도 있으니까. 자, 호호, 개 무서운데? 뭔데? Holy shit! 이제 가운데 열렸네요. 좋았어. 참고로 여기에 보물 상자 있습니다. 네. 잊지 말고 가세요. 열 번째 열면 여기 보물 상자 있는데 뭔 아이템인지 까먹었거든요. 아, 도공자의 인. 저런 은 색깔은 여러분들 쓸 데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일단은 저거는 이제 회생 사성을 이제 삼성으로 떴을 때 사성을 올려주는 건데 보통은 나중에 이제 광고 보상으로 나오는 애들을 올릴 때 쓰는 경우도 아닌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 갑시다. 자, 녹화 여기서부터 할까 그냥? 아니다, 2분 정도야 뭐. 갑시다. 씨 개멋있네. 세라피네, 내가 왔다. 이걸로 바꿔야겠다. 我が炎を侮る貴様のような弱に誰ならふさわしい人間とは皆人間とは。 호호. 카노 각샤 자로몬. 난다토. 마난데키타소. 예, 세라핀에도 조부는 다정한 분이었다. 걔 불쌍할 것 같은데. 괴모노타치노 테데 오토시. 유르스마지. 용서 못해. 유르스마지. 유르스마지. 유르스. 개 무서워. 인간とは 미니. 뭐시? 하나님은 그들을 사바키와 시나. 누군가가. 누군가가 인간たちに. 호. 여관에서 회복하고 올 걸. 그런 것도. 주옥됐네 이거. 약간 이전 스토리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은 저 세라피나는 이제 불쌍한 학자의 딸이 학자의 손녀딸입니다. 지옥의 문을 열게 된 손녀딸인데 억압받고 살다가 흑화했습니다. 짧게 설명하면. 나가 이만이 와카르. 린유. 자레고도. 참고로 린유는 1섭에 있는데
아주 좋은 예, 버퍼라고 합니다. SP 회복도 되고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호님 반갑습니다. 그냥 오늘 그냥 깜짝 그냥 스토리 클리어 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응? 이미 다들 깨셨나? 너무 늦게 깼죠? 잉? 다음에 좀 시간 맞춰서 해봐야 되는데 후딱 밀어버리겠습니다. 그럼 무의의 탑은 내일 8코 뽑고 할 예정임. 뭐야 쟤네? 뭐야 저거? 제물로 바친 거야? 헐. 마사카 흐지라레. 뭐야 이거? 자신을 모시다. 가자. 마가이모노니 우로타에르 토와. 뭐야 이거? そんなことでは 주시. 흐르소. 미나노 모. 다들 준비해라. 오, 드디어 거신상 나왔습니다. 마봉주? 마봉주가 뭐야? 속성 공격 봉인이라고? 이게 뭔 개똥아서 소리입니까 이게? 잠깐만, 마법을 못 써? 조전네 이거? 야 이걸 내가 공략을 안 봤거든요? 개 조졌는데요 이거?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 위치를 이것도 바꿀 걸. 도끼 있는데 아하 참. 아 이 약점만 보니까 조졌네 이거. 얘 부채 약점 있거든요? 아 이것만 두 개 바꿨으면 베스트인데 마지막에 이걸 바꾼 게 진짜 최악의 수였다. 리뷰에서 그냥 냅뒀으려네. 아 조졌네 이거. 일단 해봅시다. 일단 버스커 모드 쓰고요. 그리고 얘는 부채 약점 있으니까 아 일단은 교란의 주먹으로 씁시다. 버프 채울게. 와 씨 야 사일러스 붕딱 됐는데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일단 회복부터 하겠습니다. 사일러스가 멍청이가 됐는데요? 야 속성 공격을 어떻게 하는구나. 설마 물리 공격도 맞니? 그런 별 핵에 망측한 걸 다 보네. 그 약점에 속성이 왜 있는 거야 이거? 실드 까지면 바뀌나? 또 회복하고요. 와우 혹시 회복 안 했으면 잣될 뻔했네 그냥. 오전 야 오데틀은 쓰레기 됐는데요 사이러스랑?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이네. 일단 단검딜이라도 하고요. 어차피 피피 차거든요. 자 그럼 도끼질 한번 가봅시다. 쿵떡쿵떡쿵떡. 일단 반각을 한번 걸어야겠네요. 아씨 반각을 못 걸잖아. 조졌네 이거. 반각을 못 꺼네요. 어허 조졌네 이거. 일단 가봅시다. 역시 에이트. 8000. 야 이거 씨 이거 하우 반각이 유지가 안 되네 이게. 야 이거 언제까지 안 되는 거야? 계속인가 본데요 이거. 일단 갑시다. 자 일단은 한번 써주고 부스팅 포인트도 쓰지 말까? 다음 턴이면 브레이크 될 것 같거든요. 그럼 한 번만 하고. 아 그래 두 번은 써야지 나중에 필살기도 쓰겠다. 단검 약점이 없긴 한데 한번 쓰고 두 번 쓰고 일단 갑시다. 와 이 빡센데. 야 걷다가 버프가 지금 계속 걸려요. 자 이제 다음 턴이면은 브레이크 걸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 우와 씨 지금 이제 자동일 때문에 편한데 안 했으면 조질 뻔했네요. 일단은 얘는 다음 턴에 브레이크 걸 준비하고 얘까지 때리고 얘가 하면은 네 딱 되겠네요. 얘는 브레이크 걸면 딱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진짜 원래는 바람 빛 약점이 있으니까 오데트로 때려 했는데 네, 뭐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긴장 오지겠는데. 얘는 도끼 데미지 그리고 야 아 스턴이 풀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바람 공격 해야죠. 갑시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어? 버프나 한번 걸거 그랬네. 나이스. 아 브레이크를 걸면은 스킬을 쓸 수 있네요. 좋을 것 같네요 그냥. 야 이제 또 막히냐 설마? 안 막히겠죠? 그래 스킬을 한번 쓰게 해주겠죠? 뭐 극딜로 하면 잡겠죠 뭐. 늦었네 이거. 설마 스킬 진짜 못 쓰냐? 스킬 쓰겠지? 이미 걸었으니까. 미친 젠장. 마봉주 진짜 극혐이네요 진짜. 와씨 진짜 역대급이다 진짜. 일단 필살기 쓰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없네. 지금 다시 브레이크 걸 필요 없고 그냥 때려 죽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냥 극딜 들찍고 갑니다. 가라 앞편 마무리.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고요. 근데 마나가 없거든요. 회복은 시켜줄 거지. 마나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늦었네 이거. 어우 뭐야 물러서? 휴고 오 뭐야 이거 피 뭐 합동기 협동기예요? 앞으로 나올 거 예고인가? 일섬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못 들은 것 같은데? 론도 아 론도 하, 연출 좋고요 인정. 아, 잘 만들었어요 게임을. 근데 요 버그가 조금 몇 개 있는데 요거 고치면 좋겠다. 야 그래픽 점점점 소나다나 소이 아 그래도 바로 회복이 있네요. 이제 바로 전투가 한 번 더 있나봐요. 자 다음 거는 약점이 창 활 번개 바람 어둠이네요. 도르테라 한번 써볼까? 하도 도르테라 안 써봐가지고 이거를 단일 3회 이렇게 네, 창들만 데리고 가고. 문제는 얘도 빛을 빼고 대풍. 아 참 골차파 뒤집었네. 오데트가 메인인데 얘를 계속 왔다갔다를 안 시키는 게 최악인데요. 이렇게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오기스트를 가끔 가다 쓴다는 거지. 도르테아도 어차피 자주 못 쓰니까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무난할 것 같네요. 예. 오케이 가봅시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냥 생명력이 조금 깎였는데 A2를 뺀 게 신의 한 수가 될지 멍청한 한 수가 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 무섭거든요. 으흑 피나상? 지가 와타시와 세라피. 어 뭐야? 인간たちに 사바. 아. 나니오 이타. 린유 드디어. 린유. この時をずっと待. 마다 그럴까?
愚者たちよ。無論この地を。何が邪悪か。よまいごと。헐이제싸우기시작하나보네요영약공세라피나神の真似事はし指輪を渡し断る。아린유가재물이었어이녀는어떤가족의크로스포드家の크로스포드가뭐지아뭔지모르겠는데크로스포드家어신의그릇이될수있는일족이네요이린유는그람크로스포드수년전에그것을끄덕이헐이긴기의아이렇게검은불꽃이네남피토니모자마뭐요반지요その炎はもう見た。はあ、青き炎は我が魂。おお。無駄だ。ほほほ。도트쪼가리로이렇게재밌게하다니。예、네、추팝주스야옹님반갑습니다。사잔토스。지금명성3장클리어중입니다。그냥자기전에혼자하려다가켰습니다오늘운좋게도루티아일각시켰네요루비500가지고사산토스진짜부럽다난일각10필이긴하지만맞다나지금도루티아지금일각안하지않았나조졌네이거도루티아하나더떴는데이거10필을안했네요뭐괜찮겠지뭐야난루비500이아니고몇개니選ばれし者よやはりあなたこそが5바퀴채웠으니까루비6000개썼네요조졌네이거축하드립니다오늘이마지막이니까어쩔수없죠저도저도좀뽑았습니다엄청뽑았어요한260번뽑은것같은데나거의한만루비쓴거야그럼맞나7800뭐맞는지모르겠습니다허命宿りし指輪よ。오뭐야날개가나왔어와연출지리네오호오호오호너무이뻐졌는데이거19금걸어야되나 뭐지축하드려요나로다음에잘뜨게해줘まだ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喜べ。案ずるな愚者たち。私がそばに。대박。苦しみ、死。ボス전입니다。絶望に染まるあなたの表情。뭐라는거야？たまらなく見たいですわ。神の力が見たい。아대기지깡패라고요？오늘한번제대로한번써보겠습니다。CP 를못한게아쉽긴한데치매라까먹었네요자그럼얘약점은이렇게한번보겠습니다일단약점자체는창활번개바람어둠이죠그래서애들을이렇게준비해서한번바로가보겠습니다일단은저는요거를한번걸고싶거든요일단은단검공격의미없으니까바로이거때리고근데얘어차피2턴모아야되거든요두번올일은그냥써도될것같고어이주사위창수를쓰려면호출이2필요해요그러니까다다음턴이니까어한번정도는이렇게격정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그리고미리버프를거는게좋으려나5턴오케이창딜이먼저니까앞에있는애들을싹다버프로걸게요미리걸게요그리고활공격그리고회복을미리겁시다불안하니까가보겠습니다
첫 턴부터 버프 오지기 걸고요. 아하, 저거 도르테아 회복을 안 시키고 온 게 조금 걱정되네요. 자, 가봅시다. 아마 처음은 쉬울 거고 두 번째가 어려울 겁니다. 뭐야? 마비 수면? 미쳤네? 내가 공략을 안 봤거든요, 일부러? 어? 미쳤네, 이거. 뭐야, 이거? 다 걸린 거야, 지금? 얘는 또, 뭐, 웬 또, 얘는 또 왜 안 걸렸어, 이거? 얘는 또 마비만 걸렸네요? 뭐야, 이거? 네, 바로 교체를 해야겠네요. 얘도 그냥 사면 찌르기를 한번 해야겠네요. 어, 씨. 오, 미리 준비한 건 아닌데. 얼떨결에. 아, 이거, 하, 아쉽네. 오기스트 반값 걸었으면 딱인데, 아. 이걸 알아야지. 지원자는 씁시다. 일단 지원자는. 상태 이상. 수면 상태. 번개 내성. 저는 재료 상인 한번 해볼게요. 나 버프를 걸게요. 물리랑 이제 물방 물리 공격 물방이긴 한데, 네. 아, 별로다. 약점을 치자 그냥. 약점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많이 못 치거든요. 일단 번개 약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공방가 걸어주고요. 바람대성 하락. 오, 연속 영창? 지렸다. 오케이. 제발. 제발 수면 걸지마, 미친놈아. 걸었냐? 자, 지금. 미쳤네. 뭐야? 암흑? 암흑은 저거 그거거든요? 좀 더 많이 쓰게 하는 거? 그나마 난 것 같은데 얘는 멍청이 됐고. 아, 일단 좀 봅시다. 얘는 못 쓰고요. 또 활공격 순서 보고 딱 브레이크 걸 것 같아요. 네, 딱 헤르미니아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뭐 걸렸어 지금? 쉐약이네. 쉐약. 쉐약은 마나만 깎이거든요. 풀부스트 한번 갈기고 얘는 부스트 하지 말고 얘는 올인 말고. 이 데미지가 몇이냐? 계산이 안 되네. 500 데미지. 8, 6. 잠시만요. 이거 몇이야 데미지 이거? 85 곱하기 6 하면은 500 좀 넘네요. 얘는 주사위 창술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포춘이 딱 쌓였거든요. 네, 다음 턴에는 올인 쓰고 가봅시다. 좀 긴장되네요. 바람! 올 버프! 자, 아 맞다. 공증이라도 뭐 할걸. 이거 뭐야 방금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된거야 지금. 미친. 와씨, 저거 미스난거야? 와, 한번 미스 났어. 어씨, 다행이다. 와, 그래도 지금 딱 브레이크 잘 걸려서 요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요번에 끝날 것 같네요. 예, 네, 뭐 큰 문제 없이. 근데 이거 쓰려고 했는데 넘어갑시다. 그냥 얘를 죽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르테아 개센데? 깡패인데요, 그냥. 자, 일단은 마무리합시다. 이거 3페이지까지 있다는데 어떻게 싸운지 모르겠거든요. 아, 그냥 도르테아로 마무리할 걸. 올인 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4턴 킬 냈고요. 자, 진짜 좋은데요, 도르테아? 아까 봤어요? 지 혼자 딜 얼마나 하는 거야? 왜지? 뭐야? 이 다음이 문제인데. A2 기립했나?
신이야니. 아나타와 신. 나니? 뭐야 누구야? 누구세요? 키사마. 키사마? 와타시와 리블랙? 마진 가르데라노 치. 오호호. 마진. 마신이 나오는 거야 이제? 오 이제 사절 내용인가? 리블라크. 리블라크. 나세 고고니. 200年前、フィニスの門が開いた時、私はこの地に降りた。おほ。地獄の豪華に我らを闇へと落とし入れた。地獄の豪華。이게그겁니다。그세라피나의어린시절할아버지가이제처형당했은시점입니다。제이전영상보시면은자세한스토리있고요。아리블랙이때발견했구나어허내피를나눠줬다고그게가능해허씨어떤싸움도떡밥인것같은데そして数百年を経헐私は密かに休息を取ることに악마포지션이네요그럼악마인가마신의피이었다고하니까気づかなかったの계속안에있었대憎悪に満ちた肉体が、そして今、おし、あなたが私をよ、ほほめ、ありがとう。まさか、この儀式は。헐사기당했네이오아나타와인간어뭐야깜짝이야소레와타다시뭔마다가미즈소레가神としてあるべきはガルデラ様だ。おお、뭐야。왜세라핀에그러면이거세탁하는거야이제세탁기아주그냥성능직이네와오야이거씨공략안봤으면이거최종보스인줄알겠는데보스가지금연타석이거든요골렘하나세라핀아오리블레와이뭐야디테일디테일지렸다오메시야빨리이나사르노다자악요우와그레이저人の欲を持て遊ぶな지렸다해쫀다우와그희망이란게완전히없애줄게오메아야이뭐야
미쳤네. 야, 어떻게 잡으라고 이거? 이거 죽음, 이거 그냥 죽는 패턴이겠지 이거. 어, 이게 지금 약점이 있긴 한데 이건 제가 안 눌러지거든요. 이게 일본 그거여가지고 이미지만 따온 거 번역을 한 거라 약점만 아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뭐 디버프를 덕지 받았거든요 지금. 미쳤네 이거. 성능이 그냥 반토막 났는데 이거 어쩌라는 거죠? 일단은 뭐 할 때까지 해봐야죠. 가봅시다. 뭐야 이거 사자토스 나와서 뭐 안 해주냐? 도공자의 황조! 녹스 60... 저 64비트니까 빨라서 좋네. 뭐야 와 부스팅 포인트 깎아버렸네. 하지만 지금 회복을 하고요. 야 사전토스는 여기 뒤에서 뭐해요? 자냐? 야 자냐? 조졌네 이거 씨. 쟤는 잠만 자네요. 지금 방각이 이번에 방각을 걸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네, 방각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걸면 내 손해라. 이렇게 하고 버프를 다음 턴에 갑시다. 뇌수 이거 공과 한 번 더 걸고요. 그리고 얘는 돌아와서 지금 약점이 없거든요. 그냥 때려 그냥 때립시다. 와 씨 강공격. 와요. 오메 씨. 미쳤네. 그냥 저거 지금 이제 사이러스랑 앞에는 애매하거든요 지금 포지션이. 일단은 최대한 해봐야죠. 자 얘는 이제 방각 걸었으니까 이거 속편하게 예, 깎기만 하고요. 여기서 버프 한번 걸고 갑시다. 오메이씨 야무기 미스 거는 거구나. 오데트 잘 뺐네요. 예. 저 오데트랑 지금 마벨로스 말고는 깎이 없거든요. 어 뭐야 드디어 나왔나? 푸른 불꽃? 뭔데? 오 풀피해복. 오 좋아요. 어 이러면 또 할만하죠. 자 이러면은 좀 약점을 찾아서 깎아봅시다. 하나밖에 없네요. 그나마 단검 이거 갖고 와서 다행이다. 자 그러면 한번 네, 실드 까보겠습니다. 아씨 조졌네 이거. 씨 이거 할 수 있나? 오씨 빡센데? 간지 폭풍. 지금 실각 두 개니까 극혐이네요. 우와! 오데트 연속 영창! 역시 오데트는 신이다. 위크니스 안개 속에 감? 뭐야 아 3연참 좋습니다. 아 같이 때려주네요. 아 사잔토스 일을 하는구나. 야 드디어 명성 지금 스토리 진행하면서 최초로 사잔토스가 일을 했다. 저 암흑이 저 조금 이제 아 맞을 확률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5랑 얘가 지금 다섯 번 때리잖아요. 이번 턴에 브레이크를 걸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암 건드리면 손해라. 아니다 이번에 버프를 걸고 다음 턴에 브레이크를 할 것 같네요. 이번 턴에 버프 걸고 얘는 예, 반깍 걸고요. 얘는 디버프 걸고 이번 턴에 일단 깎기 안 하고 버티는 메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턴에 오지게 때리게. 그리고 성류 샤워 한번 가겠습니다. 예. 자 버프 걸고요. 자 이러면은 네, 주력 애들 걸었고 오데트는 안 걸렸네요. 조졌네 이거. 자 사잔토스도 때려주고요. 야 왜 두 번 때리냐? 아씨 이거 쓸걸. 아 이거 도움이 쓸걸 이거. 야 이거 뭐야?
왜 약점 이것밖에 안 돼? 조졌네 이거 씨. 조졌네 이거. 여러분 걔 조진 것 같은데요? 약점이 갑자기 없어졌는데요? 너 격정 빠졌지? 얘 격정 빠졌었거든요? 이번에 하긴 해야 돼. 와 이거 이번에 연속욕창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냥 조졌는데 이거? 일단 해봅시다. 일단은 공방각 다시 걸고요. 풀피니까. 그리고 진짜 골 때리네 진짜. 야 너 그냥 큐브 써봐. 큐브 쓰고 청류사로 한번 애끼고 요거 한번 갑시다. 그냥 2턴만 부여합시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번 턴에 저 물리방어 하락 이거 지금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수면을 부여해볼까? 아니다 이거 하자. 가봅시다. 자 부버프에서 걸고요. 원래는 지금 이번 턴에 그냥 한번 걸고 싸우는 건데 약점이 사라지는 줄 몰랐네요. 와씨 그냥 전턴에 그냥 브레이크 걸걸. 이렇게 회복하고요. 오 좋아요. 네, 딱 좋습니다. 지금 딱 좋아요. 이번 턴에 딱 걸면 되겠네요. 이번 턴에 오지게 때리겠습니다. 딱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출혈이 걸려있나? 일단 그냥 씁시다. 그리고 섬유샤워. 그리고 번개내성 필요 없고 실각은 아직이고. 아 이것도 있었네. 이거 높아. 아하. 일단 가봅시다. 지원자를 적극적으로 쓸 거랬네요. 자 수학료에 조금. 아 브레이크 안 걸렸네. 에이, 조졌네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브레이크 걸었습니다. 드디어 네. 오 걷다 연속영창. 역시 오데트 내 사랑 오데트. 성류사워. 아, 근데 개인이 한 것 같은데. 어찌 피살기 쓸 것 같아 지금. 성화의 검 피지컬 다운. 얘도 솔찬이 빡칠 겁니다. 이 버프랑 디버프는 다 걸렸거든요 지금. 자 일로 가겠습니다. 궁극기 쓰고요. 얘는 궁극기 써봤자 의미 없고 그냥 이걸로 극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궁극기 가봅시다. 만화 회복하고 간다. 고대풍진 마법 단일 하중 활삭단. 제발. 아 역시 마벨로스다. A2 빼니까 피똥 쌌다. 아 힘들었다. 아 이 다음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뭐야 죽은 거야? 나중에 나올 줄 알았더만. 선택받은 자요. 저게 마지막이었나 본데요? 희미한 빛 같아. 땡을 메자스 에이유와 욕에 미오 맡아세. 카미와 아 이 아래 공략이었구나. 근데 3페이지네 이러면. 오지사마. 오지사마. 아타시모. 뭐야? 세라피나 죽어? 죽었어? 템 떨구고 반지 컬렉터 A2. 이번에 좀 꿀 빨았죠 A2. 사산토사. 사젠토스가 간만에 일했습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칭찬해. 아라우네급. 론도는 저거 놀았네. 이나. 이나. 히토노 욕가 아르 카기리.
지졌다. 사잔토스요. 사잔토스요. 君と 我が家は 共に 指輪の 行方を探 반지를 찾아야 했어? 쟤 누구야 근데? 다가 이마. 妻が 부치의 病となり 아내가 불치병 걸렸다고? 어? 私は 그람요. そなたの心に聞けばいい. 그램 크로스포트? そなたの答えはもう 크로스포트? 妻だ. 린유? 그람 크로스포드. 이니시에から続く. 린유 에비? 아, 아빠? 나니요. 에비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そなたを 自由にして. 에미야. 와가 호노데. 기억을 지워. 시메이를 보격시. 오. そなたの 시메이마데 私が 1人で. 사잔토스요. 君は 何? 사라바다. 와우. 기억을 잃어서 리뉴도 잊어먹었냐? 뭐야 이거? 소레가 사이고다타. 그람 크로스포드와 타비니 데타. 대륙의 수호자로서의 숙명은 잃어버려. 수년후 그의 부인이 숨을 거두었다고 들었다. 그후 그람의 쇼 그리고 나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 이게 정확했던가? 그게 사잔토스는 그러면 엄청 나이가 많나 보네요. 젊은 줄 알았구만. 고선지だったのですね. 正しかったのだと. 父は 自ら. 그람은 코니 自らの 100살 이상이라고요? 사잔토스가 100살 이상이었어? 처음 알았습니다. 중간에 스토리를 내가 제대로 안 봤나? 오, 설정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어쩐지 성화 수지장인데 맨날 뒤에서 띵까띵까 놀다가 요번에 한 건 했네요. 마신을 마신의 부활을 막았네요. 린유 불쌍하구만. 그래서 혈통이 좋아서 나중에 버프가 빵빵한가? 린유 언제 나옴? 아, 사잔토스는 어리죠? 죽은 애가 나이가 많지. 아, 그램 그리스포트인가 그라스포트인가 걔요? 그렇구나. 그치? 사잔토스 어리구나? 오르스테라오. 오르스테라라를 밝히자. 아, 이거 보스가 3페이지인 줄 알았더니 거신상을 포함해야 3페이지네요. 예, 공략을 아래에 이제 그 열기 버튼 있는 거를 다 올려주신 거네. 이렇게 해서 클리어했습니다. 아마 이거 올릴 때는 편집을 중간에 할 거예요. 덱 세팅하는 거. A2가 있었으면 좀 편하게 깼을 텐데 그래도 뭐 도르티아 덕분에 첫 패는 아주 그냥 그 영약공 세라피나는 개꿀로 빨았으니까요. 옥토패스 트래블러 대륙의 패자. 드디어 3절 클리어. 이제 3절이 끝났습니다. 타토록 눈이 먼저 나요. 어? 지금 감옥 가 있죠? 지금 철컹철컹. 뒤에는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저 리블랙인가? 마신? 아, 이 3절의 그 부, 어? 얘 이름 뭐였냐? 이름 까먹었다 야. 있잖아 이름 두 개잖아요 얘. 어? 하나는 이름 버렸다가 뭐 한 놈이고, 하나는 그 뭐야 원래 그 파티원일 때, 어 그거고. 치매라 까먹었어. 아, 오스카. 오스카 기억났다.
예, 채팅 보관 관리입니다. 요 오스카이 있네 이거. 아 이거 세라피나가 이렇게 거의 성년에 생긴 건 이쁜데 이거 뭐야 이거 괴물이야 사람이야? 삐네. 그렇습니다. 아 오스카 타토록 세라피네. 내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콘솔 감정이라고 하는 예전에 있는 그 JRPG 느낌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맨날 그놈의 그어 타치아노 아 티치아노가 그거 아닙니까? 티치아노 맞아 오스카 아 오스칼 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스칼 맞죠 이거? 오스칼인데 티치아노가 됐다. 그 뭐 패밀리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치매가 문제죠 이게. 아 아라우네랑 저 뭐야 이모 어? 엘트릭스였나? 그 이름을 기억 얼추 하고 있으면 임팩트가 컸죠? 예. 엘트릭스가 지금 글서빙가 1섭에 나왔다던데 아주 그 어? 마음이 넓다고 합니다. 타투로 내가 찌 발랐을 때군요. 아 이거 명성 2장이었나? 예, 다 같이 식사하고 껄렁껄렁거리는 론도가 처음 등장한 시점이었죠? 론도 맞나? 아 세라피나 진짜 날개에 펼쳤을 때는 저거는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잉. 캐릭터 잘 뽑았다 저거 날개. 아 나 근데 얘 이름 까먹었어. 얘도 까먹었어. 얘 나 요번에 그 뭐냐 팔코로 하면서 얘랑 마장 떴는데 리투였나? 팔코였나? 아무튼 두 개 깼으니까 여행자 스토리 얘기하는 거죠 지금? 리샤르 언제 나옵니까? 리샤르 솔론 얘네도 좋다는데 얘가 크라우저 엘트릭스 이거 잡졸들 어? 솔직히 요번에 좀 3절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전 솔직히 1절이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기억이 그 헤르미니아랑 명성밖에 기억이 안 나고 아 그 다 기억하는 거구나. 솔직히 말하면 그 타이타스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쉽게 깨가지고 몰라요. 기억이 1도 안 나요. 명성 1절부터 스토리를 정리하면 1절에 명성 재밌었고 구두 괜찮았고 타이타스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재미가 없고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좀비 그 인자 해가지고 그냥 강화된 신체한 그것밖에 인조인간? 2절은 일단 명작이죠. 파디스 미친 스토리 진짜 그냥 재밌었어요. 흥미진진. 그때부터 스토리가 기억이 나요. 3절에 뭐 부, 권력, 명성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권력이 제일 재밌었고 부가 일단 스토리 깊이는 깊었고요. 권력은 그냥 재밌는 거지 스토리가 깊지 않아요. 그냥 전쟁 팡팡 터지는 거지. 그리고 최초의 해상전이고 근데 명성 같은 경우는 1장, 2장 다 개쓰레기고 3장이 재밌었다. 아 1장, 2장 개쓰레기 너무 심했나? 1장, 2장이 노잼이었습니다. 네, 좀비 메타. 나를 가라다. 누가 보낸 거지? 신아이나루 린진에. 친애하는 이웃? 피닉스. 피닉스? 뭐야 이거? 뭔데? 뭔데 임마? 예병? 아무튼 클리어했습니다. 자, 늦은 시간 시청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영성 클리어해서 네, 이렇게 해서 올랐네요. 권력은 지금 애들 키우면 바로 50을 찍을 텐데 오 영약공 도터의 반지도 얻었네요. 이제 모든 반지를 모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부여한 자가 나오나요? 그게 피니스야? 뭐야 이건 또 아 노니아 스토리 열렸네요. 네, 이것도 깨러 가야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진행해봤고요. 늦은 시간 시청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명성을 부여한 자 3장 클리어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행자 스토리도 예, 100명 클리어했네요. 이제 재밌었다. 진짜 재밌었어요. 일단 도르테아 써봤는데 진짜 개 쩌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조건이 주옥 같은데 아 주옥 같다는 거예요. 주옥. 예. 이거 뭐야? 배틀 승리 시 헤이치포 회복? 저 뭐야?